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버튼들의 우리 그 아이콘도 만들고, 여기 있는 폰트도 우리 조금 세련된 폰트로 다듬어 봅시다. 자, 구글 폰트로 가서, 예, 구글, 아이고. 구글 폰츠로 가서, 여기에서,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폰트는 소스 산스 프로입니다. 소스 산스 프로. 자, 소스 산스 프로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엑스트라 라이트 200 카피 요거를 요 각각의 웹페이지에 넣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요 밑에 임포트를 요렇게 카피해서 요 임포트라고 하는 건 저건 CSS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퍼포먼스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도 하는데 씁시다.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웹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웹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specify in C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폰트에다가 body 태그에다가 이렇게 적어뒀고 저는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폰트의 두께를 2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더 얇아졌고, 조금 더이 정보들이 좀더 미려한 느낌이 나죠. 예. 그리고 리로드 할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고, 여기 있는 폰트 좀 여백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예. 이왕 수업 길어진 김에 마음대로 수업을 저는 천천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제 수업의 특징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실 때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아티클이니까 요 아티클에 여기에 패딩을 0.2는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0.5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플레이어 밑에 있는 메뉴는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왜 그렇게 큰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컨트롤 자체에 일단은 마진이 좀 마진인지 패딩인지 패딩을 일단 없애버릴게요.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얘가 너무 이쪽이 벌어져 있고 얘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UI 때문이네요. 그죠? 컨트롤 밑에 있는 UL. 그래서 저는 컨트롤 밑에 있는 UL에 패딩 라이트를 0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나요? 패딩 레프트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착 달라붙어서 양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게 제가 패딩 값을 좀 주고 싶으면 여기 있는 아티클에서 제가 패딩을 이렇게 0.5로 퉁쳐버렸는데 여기 있는 0.5는 위아래의 패딩으로 하고 좌우는 1rem 이렇게 하면은 좌우는 1rem, 위아래는 0.5rem이 되겠네요. 아이고야, 여기 아니죠. 제가 아티클에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에 대해서 패딩 좌우로 1rem, 위아래는 0을 주면 아이고, 제가 헷갈렸다. 좌우는 뒤에죠.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패딩 값이 들어가고 위아래로는 0이 됐습니다. 근데 어째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자, 검사를 해서 제가 좀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수업하다가 이유 찾으려니까 좀 사실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자, 여기 있는 플레이어 이렇게 선택해 보니까 여기 라이트가 0이네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좀 조정하니까 좀 적당히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를 1rem으로 하겠습니다. 아이 패딩이 왜 동작하지 않는지를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알게 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어의 라이트를 1rem 정도로 주고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간격이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콘화 시키는 게 더 이쁘겠죠. 그래서 저는 폰텔로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폰텔로는 제가 만든 수업에 폰텔로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 중에서 저는 플레이어라고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다 리셋해버려야지.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동그란 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동그란 것들 말고 얘는 스톱이고 얘는 퍼지니까 이 두 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웹폰트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압축을 풀어서 걔를 우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폴더 폰텔로 안에다가 압축을 푼 걸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html에서 링크 그리고 폰텔로 밑에 있는 css 밑에 있는 폰텔로.css를 로드하고 자 여기에 있는 요거죠. 여기 있는 폰텔로 css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이 .iconplayCircled .icon slash pause slash circled 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쓰면 생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폰텔로 수업을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럼 저는 이제 뭘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요 a 태그에다가 클래스 값을 추가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pause니까 pause 그리고 실행을 시켜봤는데 페이지 1으로 가서 해야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이제 비기 싫단 말이죠. 그럼 저 텍스트를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얘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없애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저 플레이를 span 태그로 감싸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span pause 그 다음에 우리의 css 파일로 가서 자, 플레이어 밑에 있는 a 밑에 있는 span 태그를 display none을 해주시면 그러면 쟤는 css에 의해서 이제 안 보이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음악이 멈추고 나오고 멈추고 롤오버 했을 때 얘가 컬러가 좀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컬러를 핑크 딥핑크 이러면 진짜 못생길 것 같아. 아 이건 아니죠. 자 이것보다는 블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호버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버됐을 때 블랙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조금 너무 작으면 a 태그에 대해서 자, 디테일은 끝이 없어요. 근데 또 디테일 다듬는 게 실제로는 재밌죠. 폰트 사이즈를 1.5rem 정도로 한번 줘보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크네요. 1.2 정도 그럼 조금 더 볼만하죠. 뭐 간격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디테일 한번 조정해 보시면서 이 CSS의 재미 또 CSS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